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이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하시거나 또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거에 대한 예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연금 수령액이 얼마이고 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면서 또 내가 주소지를 이사 갔을 때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보관을 잘한 것 같은데 어디다가 뒀는지 몰라서 재발급을 받아야 될 경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물어보고 상의를 해야 되는지 곤란하신 경우가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사이트 계정 사이트만 하나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영어가 조금 부족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천천히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영상 내용이시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모르시겠으면 반복해서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 머릿속에 또 내가 가지고 계시는 지식 속에 알고 계셨다가 필요하신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온라인으로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에서 명세서를 보실 수 있고요. 소득과 연금 예상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정으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에 해당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연금을 받는 거에 대한 확인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변경됐을 때 연락처에 대한 변경이 됐을 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디케어 카드의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금보고용 SSA-1099 또는 SSA-1042S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신청하실 수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자동 입금되는 내 어카운트 계좌번호의 신청 및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으로는 18세 이상 소셜 번호를 가지시고 이메일 주소를 가지신 후에 미국 내에 우편 주소가 있으신 경우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편리하죠? 자, 이쪽의 영상에 보여드리는 내용처럼 지금 보셨겠지만 소셜 시큐리티 페이지에 가셔서 맨 왼쪽에 보시면 My Social Security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시게 되면 Create an Account를 누르셔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에 있는 Enter Activation Code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Enter Activation Code는 일회성 보안 카드라고 한국말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로그인 할 때마다 보안 코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전화로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에 받으신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Verify your identity. 그래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Estimate your retirement benefit이라고 해서 내가 현재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넣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둔 날짜, 그 다음에 예정 넣으셔가지고 예정일을 넣으셔서 수입을 넣으신 다음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자막으로 다시 한 번 넣어드릴 텐데요.
이 계정의 사이트에 입력을 하셔서 카피, 오른쪽 마우스로 카피를 하셔서 페이스트 하시면 타이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만드신 후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거는 한 번만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들어가신 다음에 일회성 보안 카드는 매 로그인 하실 때마다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나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또 내가 필요한 서류, 변경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발급 카드 같은 것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정보 내용, 처음에는 불편하시고 또 안 해보셨던 거니까 힘드시겠지만 로그인하기 위해서 패스워드하고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에 한 번만 하신 후에 여러 번 클릭하시면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정작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실 때에는 클릭하시고 마지막으로 컨펌을 누르신 다음에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웹사이트의 주소 꼭 보관을 하셨다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시더라도 미래에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자주 활용을 하시고 굳이 자동차를 타시고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시거나 또한 어렵게 영어 통화를 하면서 트랜스레이터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고 중요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욱이 덤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